이야기였어요. 아침부터 이제 나 오늘은 호랑이를 이긴 토끼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기. 호랑이를 이긴 토끼. 따뜻한 봄날 토끼 한 마리가 바위에 기대어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마침 배가 고프던 호랑이는 토끼를 보며 입맛이 다였어요. 맛있겠군.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잠을 먹으라고 할때 토끼가 잠에서 깨었어요. 토끼는 깜짝 놀랐지요. 으아! 순간 토끼에게 좋은 꾀가 생각났어요. 호랑이님, 제게 꿀떡이 있는데 그걸 먼저 잡수신 후에 저를 잡수시면 어떨까요? 호랑이는 꿀떡이라는 말에 침이 굴컥 삭혔어요. 그래? 그럼 어서 꿀떡을 가져와 봐. 토끼는 떡처럼 생긴 돌멩이들이 한 마음 덜어왔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눈을 부르르 소리쳤어요. 내 놈이 돌멩이를 어디에 꿀떡이냐? 내가 나를 감히 속이려고 해? 아니에요, 호랑이님. 지금 돌멩이는 이처럼 딱딱해지만 불에 구우면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러자 호랑이 고개를 갸우뚱 말며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빨리 굳도록 만약에 맛있는 꿀떡이 되지 않는다면 가혹해라. 토끼는 돌멩이 뜨거운 불을 올려놨어요. 호랑이는 꿀떡을 빨갛게 달기 기다리다가 꿀을 찍어 한 입에 꿀꺽 삼켜 저 맛있답니다. 아참, 꿀이 깜빡했네요. 토끼는 꿀을 가져왔다며 숲으로 걸어갔어요. 얼마쯤만 갔던 토끼가 호랑이한테 말했어요. 호랑이님, 저 없는 사이에 물려 꿀떡이 자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더니 토끼는 그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우와! 호랑이는 한참 기다리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토끼를 오지랑이 꿀꺽 향기를 얼른 집어넣었어요. 빨갛게 달라진 돌멩이는 향기 호랑이는 배를 움츠리고 데글데글 울렸어요. 뜨거워!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호랑이는 못할 동안 동굴 안에서 꿈쩍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답니다. 며칠 지나 겨우 기운이 차른 호랑이가 다시 먹이를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어슬렁어슬렁 어슬바위에 걸었죠. 바삭바삭. 이게 무슨 소리지? 호랑이의 소리 나는 쪽으로 새금새금 봐보니 얼마전에 자리에 곧탕 먹인 토끼였어요. 호랑이는 토끼를 덥석 잡았어요. 아이고, 호랑이님, 살려주세요. 제가 고기를 잡아드릴 테니까요. 이놈, 내가 또 속일 줄 아이나? 나라당의 참새 어떻게 잡는 말이냐? 참새들의 모든 방법을 알거든요. 그러자 호랑이는 다시 기가 솔깃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잡아와 봐. 하지만 이번에도 거짓말하면 가볍게라. 토끼나 호랑이는 억새가 가장 많을 곳으로 들어갔어요.
호랑이는 여기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입만 벌리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참새들을 모아둘게요. 토끼는 멀리를 달아나서 참새들이 모든 신호를 하면 소리쳤어요. 호랑이님이 참새가 놀라면 안 되니까 절대 눈을 뜨지 마세요. 휘휘. 호랑이는 입을 벌린 채 흐뭇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후, 참새가 내가 몰라오지? 토끼는 억새바위에 물이 붙었어요. 억새는 타다닥 소리를 내면서 빠르게 타 들어갔어요. 호랑이님, 지금 참새가 물로 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죠? 호랑이는 기분 좋게 대답했어요. 오냐? 불길이 점점 호랑이에게 가까이 가고졌어요. 후,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호랑이 땀이 뻑뻑 흘리면서 눈을 뜨지 않았어요. 참새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요. 호랑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이 살짝 떠보아 부부부 불이야! 이미 호랑이는 뜨거운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호랑이는 살려.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거우거우 억새 속을 빠져났어요. 하지만 뜨거운 불길이 무언대로 말했지요? 이번에도 속에 속다니, 아이고, 분해라. 오늘은 호랑이를 이긴 토끼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어땠나요? 그만 다음에 또, 빠이빠이!